열심히 준비했고요. 예. 그 고생한 만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탑 최승혁이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영화를 봤고요. 어떻게 보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유정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전 되게 잘 봤는데 잘 보셨으면 많이 많이 좋은 말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생한 만큼 결과도 좋았으면 좋겠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오늘 영화 처음 봤는데 아주 재밌게 봤고요. 보면서 내내 죄책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 그 크랭크인이 들어가기 전 한 4개월에서 그리고 촬영하는 도중에도 시간이 나면 가서 이제 좀 훈련을 받고 하루에 4시간씩 뭐 이런 식으로 무술을 조금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영화를 보니까 박홍수 감독님께서 영화를 멋있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서 오는 또 차이가 주는 재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창생이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습을 하면서 되게 재밌게 했고 또 촬영을 하면서도 어렵지 않게 편하게 그냥 진짜 제가 말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제가 북한 아이가 되어서 말하는 것처럼 한 것 같아요.